할 말이 많다는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. 아유 귀여워라. 귀엽다. 난 귀여워. 아유 진짜 귀엽다. 자, 자, 자기 그래, 연예인 좀 이따 하고. 자, 자기 소개. 안녕하세요. 올해 6학년 올라간 13살 김유나입니다. 유나. 아 요새 가슴이 답답하대요. 마음이 무겁대요. 뭐가 그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무거워요? 아 얘기해봐요 여기서. 참 애기하기가 애매하죠. 6학년 올라가면서 성적 때문에 이게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아. 좋아하는 남자애 같은 것도 그런 것도 고민이고. 그래서 너무 아니 유나는 지금 그 남자친구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있어? 네. 그 친구는 알아? 고백했어요? 그 친구가 유나가 너 오늘 그게 고민이라 나온 거구나. 그 친구가 유나가 그 친구를 좋아한다는 거 알아? 몰라요. 그건 어, 몰라요. 몰라요. 어. 같은 반 친구예요? 그렇구나. 그렇지. 지금 우리 같은 보통... 반이면은 얘기하지 마요. 그럼. 보통 다 같은 반에 같은 반이에요? 예, 얘기하지 마요. 아유 귀여워. 진짜 귀여워. 아니 근데 사실 이런 거 좀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? 누구한테? 제가 그거 때문에 고민이라서 나왔잖아요. 예, 예. 아빠 팬티만 입고 있어서 접근하기 가니까 민망하고 가니까 가서도 얘기 못하는구나. 네. 그냥 아빠인데 뭐 어때요? 아빠라도 이제 제 친구들은 거의까지는 아니고 반 정도 사춘기 왔거든요. 벌써 6학년이 올라가는데 이제 오죠 사춘기가 왔다는 걸 어떻게 알아? 걔들이 뭐 짜증도 자주 내고 자기가 뭐 몸에 변하고 왔다고 자기들이 저한테 말해요. 아니 근데 아빠가 도대체 어떤 팬티를 입고 다니길래 그렇게 가끔가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? 트렁크 불편하시다고 그냥 붙는 걸로 입으세요. 딱 달라붙는 거? 아빠가 그렇게 팬티만 입으셔서 민망하면 엄마랑 상담하면 되잖아. 엄마는 오시면 집안일 때 바쁘기도 하고 엄마랑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아빠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. 아, 엄마랑 얘기를 많이 해서. 엄마랑 얘기했구나. 아, 아빠가 왜 그럴까요? 혹시 이제 본인도 지금 13살이지만 벌써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데 아빠도 뭔가 뭐 답답한 게 있어서 자꾸만 이렇게 팬티만 입고 다니는 게 아닐까요? 아빠 몸에 열이 엄청 많은 건가지? 사시사철 그러고 계시니까. 사시사철. 지금도 그러고 계세요. 지금 요즘도 집에서. 요즘도 집에서. 겨울인데도. 와. 남자들이요, 옷 벗고 집에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. 여기 언니들도 지금 그랬대요. 아빠들이 그렇대요. 아빠들이. 거기까지 하면 저 상관이 없는데, 가끔씩은 네. 동그란 게 나오는 거.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때마다